구별 소비 있어요? 그건 뭐 세포 교수님한테 물어보신 게 빠르시겠죠? 그를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 변화에 대한 이제 공급량의 변화의 크기. 계산하는 요령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 개의 변수니까 두개 주고 나머지 하나. 제가 볼 때는 한 번쯤은 이쪽의 계산이 한번 인용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계산 원리는 똑같은데, 사람들이 항상 수요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급이 들어오면은 당황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뭐 그런 변화 정도. 그 다음에 얘도 출제를 하니까요, 뭐. 크기에 대해서. 그죠? 그럼 만약에 가격이 10%가 상승했을 때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이 변하겠죠? 그렇죠? 예. 얘가 10%가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러면 10분의 10이죠? 그럼 1이죠? 얘를 뭐라 그런다? 그렇죠? 이 표현은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얘가 10% 상승할 때 얘가 11% 이렇게 증가해요. 그러면 10분의 11이죠. 1.1이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 예,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얘가 10% 상승할 때 9%가 이렇게 증가하죠. 그러면 10분의 9가 되니까 0.9. 1보다 작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 예, 이 표현과 의미에 대한 거는 똑같은데, 다만, 얘가 상승했을 때 얘들이 전부 다 증가로 나오는 거는 얘는 공급 법칙을 반영한 결과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도 완전 탄력적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예,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있죠. 기울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얘는 수평이고 얘는 수직으로 표현되는 건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 법칙이 반영된 거예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원리도 똑같다는 거죠. 근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 법칙을 반영한 거니까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공급량의 변화가 같은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5일 때 가격이 몇 프로 상승하면 그러면 얘가 몇 프로? 5%가 증가하는 거죠. 이거 곱해서 올라가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 그러면 얘들도 자, 탄력적이거나 또는 비탄력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있겠죠. 예, 그게 이제 거기 34페이지에 보시면 공급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있죠. 얘들도 기억은 하셔야 되죠. 이론에 대한 출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쓸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원리만 정확하게 해놓으시면은 혹시 경제가 약하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줄을 경제 파트를 마무리해 보시는 거예요. 한 줄을. 제목인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쪼개서. 쪼개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시간이 되면 다 봐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요에 들어가면 수요량이 변하고 수요의 변화 있죠. 거기를 설명하는 강의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일 거예요. 그럼 세번 돌려보면 30분이면 다 봐요. 그죠? 그래서 그날을 그걸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민법을 이제 어디 하나 체프를 잡아서 해보시고, 수요일날이 되면은 다시 경제를 들어와서, 이번에는 대체재 보완제 있죠? 예, 이런 파트를 또한세번 돌려보면은 또한 30분 내면은 돌려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해보고, 다시 또 이틀 뒤에, 그 사이에는 민법을 하시고, 예, 이틀 뒤에 다시 이제 일로 들어와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있죠? 그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일요일 정도가 됐을 때 탄력성을 들어와서 탄력성을 한번 돌려보시면은, 일주일이면은 경제에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다 훑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그 다음 주는 투자론을 또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주는 금융론을 쪼개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주 마지막은 간평을 쪼개서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 달이면은 학개론의 중요한 파트는 다 돌아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틀을 넘기지 않으니까 이론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틀 넘기지 않고. 그래서 시간이 정이 안 되시면, 그리고 집중을 하기가 2시간, 3시간 하기에 쉽지 않으실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강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공부할 때 요령껏 하게 되면 모든 강좌를 그 11월 강좌서부터 다 쫓아오실 필요는 없고, 지금 만약에 조금 늦게라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3, 4월 강좌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그건 기본서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한번 쭉 해서 그런 식으로 쪼개갖고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그래도 지루함이 좀 덜하고 집중력도 좀 생길 거란 얘기죠.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앉아가지고 이거 4시간을 들어야 돼. 이거 하고 30분만 봐도 돼.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30분 보고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빨리 그 6월까지는 1차가 그래도 조금 개선이 돼줘야 돼요. 어? 그래야지 2차를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어? 2차도.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면요. 첫 번째가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을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단위 시간이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도시에 수요가 급증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면 공급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어느 정도가 늘어났을까를 우리가 측정할 때, 이거를 만약에 월 단위로 측정하잖아요. 그럼 공급에 큰 변화가 없다고요. 근데 이거를 연 단위로 확인해 보면은 어느 정도의 공급의 변화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짧으면 비탄력적이에요. 공급이 크게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길면 어떻게 돼요? 탄력적인.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그 왜 고향 같은데 지방의 고향이신 분들이 자주 가게 되면 큰 변화를 못 느껴요. 근데 한 3년, 4년 만에 한번 가보면은 확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야, 저기 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있죠? 예. 이게 짧으면 이게 탄력적인 거예요. 이게 길면 비탄력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상품의 예로 이런 거 들려드린 거예요. 배추. 그래서 이 물건 하나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파동이 발생해요. 그래서 배추 파동, 계란 있죠. 계란도 이제 우리가 그 알을 이제 할 수 있는 그 뭐 그 닭이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개들이 싹 폐사됐었잖아요. 예, 그 바람에 달걀에 대한 유통구조가 무너지면서 달걀 한 판 가격이 만 원, 이만 원까지 치솟은 적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만든 생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는 애들은 어쨌든 그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시험상에서 잘 쓰니까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는 많이 주는 게 이제 이거죠. 공법상의 행위 규제 있죠. 예, 이게 강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이게 비탄력적이에요. 이게 완화가 되면은 탄력적.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변화 정도. 그 다음에, 자, 만약에 공급을 늘릴 때 있죠? 생산 요소 가격 있죠? 예. 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잖아요? 그러면은 비탄력적이 돼요. 왜냐하면 공급을 늘린다는 얘기가 결국 공급자들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는데 생산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공급을 많이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냉장이나 냉동식품 예도 들어드린 거예요. 냉동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요, 수요가 급증했다고 해서 그 수요에 맞춰서 양을 확 늘려주진 않아요. 자기들이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있죠. 그 냉장 창고의 용량만큼만 생산을 해요. 추가로 생산을 하게 되면 보관 장소가 필요하니까 그 창고를 또 지어야 돼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이해는 하시겠나요? 그래, 어쨌든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보다는. 처음에는 이 탄력성 들어오면 싫어하셨고, 예, 대체제 보완제도 싫어했고,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도 아주 싫어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계산까지 들어오면은 거의 뭐 그냥 볼펜을 탁 놓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집으로 가야 돼? 막 이런 정도까지 했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간다는 거는 또 계산도 가능하시고. 그렇죠? 암산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그 36페이지 가시면 수요 공급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율 등의 변화라고 있죠. 예, 거기는 별표 하시는 거예요. 별표. 요게 시험에서 잘 나와요. 이게 작년도 여기서 나왔고요. 예. 근데 이걸 푸는 요령은요. 36페이지 맨 밑에 있죠. 거기 별표로 돼 있고, 그죠? 거기 가면은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의한 가격 변화율은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지고요. 균형량의 변화는 탄력적일수록 커진다는 것 있죠. 예, 그거 별표하시면 돼요. 이거 푸는 요령은 일단 기본은 그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제 이런 경우에요. 이렇게 균형 상태를 가정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수요가 이렇게 증가해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할 거 아니에요. 상승할 때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하냐는 것은요, 여기 있는 공급이 있죠. 이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져요. S가 있고 S1이 있죠. 기울기가 완만한 게 탄력적이죠.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요, 얘가 수요가 증가할 때 얘는 여기까지 늘어나요. 그죠? 예, 그랬을 때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근데 비탄력이라는 얘기는 양의 변화가 크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만 증가해요. 여기까지만. 그러면 얘는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훨씬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이런 얘기, 그림으로는 안 나오는데 그림으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균형 상태예요. 균형 상태에서 얘가 증가해요. 수요가. 자, 수요가 증가하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 수요도 공급도 100이었는데 수요가 150으로 늘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늘어나야겠죠. 그렇지 않아요? 늘어나야 되는데 이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가 있고요. 얘가 탄력적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애는 얘는 100에서 105만큼 늘어나요. 그러면 수요가 늘어난 거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못 늘어났죠. 왜 그러겠어요? 아까 우리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배추예요. 배추. 에? 에. 그래서 배추 파동이 나오잖아요. 배추 수요가 급증했는데 배추 작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을 못 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못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탄력적이라는 애는 100에서 한 148 정도로 늘릴 수 있어요. 라면 수요가 급증하면은 라면 공장에서는 공장 가동률을 높여서 라면 생산을 급증시킬 수, 늘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가격은 오르긴 오르겠죠. 예, 네, 가격은 덜 상승해요. 그죠? 작년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준 거예요. 주택 수요가 증가할 때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비탄력적일수록. 근데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는 이걸로 알려주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니까. 그러면 반대로 수요가 감소할 때 있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은 더 크게 하락하는 거예요. 탄력적이면 덜 하락하는 거고. 무슨 말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반대로 하면 똑같잖아요. 만약에 공급이 감소하죠. 자,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상승하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비탄력적이면 덜 줄어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공급이 줄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필수제라고요. 필수제. 필수제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오르더라도 우리는 걔를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양이 많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비탄력 저기수로 더 크게 상승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가격 변화율은 비탄력적일 때 크다고요. 오르면 더 오르고 내리면 더 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여기 알려주잖아요. 오르는지 내리는지는. 그러니까 얘가 탄력적이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덜 상승할 거고. 그럼 만약에 얘가 공급이 증가한다고 그러죠? 예,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얘가 비탄력이면 더 하락하는 거예요. 더 크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은 비탄력적일 때 큰 거예요. 예, 비탄력적일 때. 오르면 더 오르고 내리면 더 내리는데, 그죠? 오르느냐, 내리냐 여부는 얘들이 알려준다고요. 지문을 준다고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거기 37페이지 있죠? 예, 거기 그 기출문제 지문이라고 있죠? 예, 거기 보시면, 자, 4번 지문이 있죠?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탄력적일수록 더 크게 상승한다면 틀리죠. 이런 식의 표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울기가 수직선이네 있죠.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완전 비탄력적이죠. 근데 이 기울기는 가격 축에서 뻗어나간 거예요? 이 수량 축에서 뻗어나간 거예요? 양에서 뻗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이 불변해요. 뭐가 불변이다? 양이. 가격은 변해요? 안 변해요? 가격은 변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공급일 때요.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죠. 이 상태에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요.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애가 누구겠어요? 완전 탄력적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있고 수량 축이 있을 때 얘는 무슨 축에서 뻗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이면 얘가 불변해요. 대신에 양은 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수요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을 때요. 이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하죠. 그럼 가격은 그대로지만 양만 늘어나는 거예요. 양만. 그러면 나중에 푸는 요령이 뭐냐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양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양이 출제자들이 이걸 맞춰줘요. 지문을 확인할 때 완전 탄력적이라고 나오면 가격을 먼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완전 탄력적인데 가격이 상승 하락했다면 틀리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을 봤는데 양이 변했다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거기 기출문제 지문 보시면요. 거기 5번 지문 있죠. 예,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죠. 예,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은 증가한다고 했죠. 그럼 얘는 맞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거기 6번 지문을 보면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있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도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럼 걘 틀린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가격은 변할 수 있어도 양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요령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왜 그걸 알려드리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오지선단에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요령을 갖고 만약에 지문 나왔을 때 대입하면요. 답이 눈에 띌 거예요. 그게 섞여 있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예, 부동산 이제 경기 변동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요약집으로 가면요. 진도가 쭉 나가요. 팍팍팍팍. 그렇죠? 자, 이 경기 부동산 경기 변동은요. 일반적으로 주택 건축 경기를 지칭해요. 거기 보면 협의의 경기도 있고요. 광의 경기도 있고 최강의 경기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는 주택의 경기예요. 우리가 토지 매매가 안 되거나 상가 분양이 안 된 거는 사회적 이슈가 안 돼요. 근데 주택의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든가
아니면은 미분양 재고가 누적이 된다든가 이런 거는 바로 사회적 이슈가 돼요. 분양가가 막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투기적인 요소도 있다면 바로 정부가 개입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어떤 지표로 보는 거는 주택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랬을 때 이 경기 변동의 형태라고 이렇게 해놨죠. 이 형태라고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원래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는요. 경기 변동은 얘만 있는 줄 알았어요. 순환 변동만.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화황하고 뭐 불황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우리나라 같으면 거의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년마다 경기의 흐름이 바뀐다고. 근데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존재하더란 얘기죠. 10년 주기로만 변하는 건 아니고요. 50에서 60년 이상을 주기로 해서 변하는 경기도 있고요. 1년을 단위로 해서 변하는 것도 있고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것도 있더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추세 변동은 우리가 장기 변동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50에서 한 60년 이상을 주기로 해서 변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경제의 성장이라든가 또는 인구의 변화 있죠. 네, 이걸로 나타나는 게 추세 변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나라가 저기 1950년 그, 네,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그 우리나라 국민 인구수가 한 3천만이 좀 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이 5천만이잖아요. 예, 그 사이에 비약적으로 어떻게 돼요? 인구가 이제 늘어난 거죠. 근데 그 인구의 변화라는 거는 1, 2년을 가지고 측정하기 힘들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저출산 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출생률하고 사망률하고 비교하게 되면 그게 이제 역전이 뭐 오랜가 역전이 됐다고 뭐 얘기하는데 그러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나중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 끊어놓고 봤을 때는 1, 2년을 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어요. 최소한 50년 이상을 주기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계절 변동은 1년을 주기로 확인하죠. 봄, 가을에 이사철이 있죠. 겨울철에는 이 건설공사의 착공이 어떻게 돼요? 예, 줄어드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죠. 예, 그게 계절 변동이고요. 무작위적 변동이 있죠. 원래 이게 일반 경기에서는 전쟁이라든가 자연재해 있죠. 지진이라든가 홍수 있죠. 뭐 이런 거에서 유발이 되는데 이번에 얘도 이제 플러스 되는 거예요. 질병도. 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세계 경제적인 이 부분에서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지금. 그래서 아마 이 시기가 끝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경제적인 부분에 있을 때 예, 이제 문제가 좀 더 불거지지 않겠느냐. 예,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 정부가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가지고 그나마 지역적인 부분에서는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IMF 같은 데서는 한국에서는 자꾸 돈을 풀어서 이 문제 해결하려면 안 된다고 이제 이게 경고성 발언한 이유가 우리나라의 화폐가 기축통화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쓰는 건데 돈을 너무 많이 풀게 되면 인플레 우려가 있어요.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환율 문제가 걸려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는 이제 국제 간의 교육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데 뭐 그래봐야 뭐 IMF라는 것도 다 뭐 미국 애들의 입금이 큰 거니까 뭐 우리가 살 길이 있으면 우리가 살 길로 가는 게 나은 거죠. 뭐. 근데 어쨌든 간에 요즘에 그냥 지역에서 소비는 늘어나긴 늘어난 것 같아요. 그죠? 뭐 어딘간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는 것 같고 뭐 막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요즘 들어 모임도 잦은 것 같고 예, 그래서 약주도 한 잔씩들 거치시는 것 같고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세종은 저기 세종 같은 데는 이 배달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신문에도 언론에도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아. 자,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고 있어요. 이 특징이라는 거는 일반 경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요. 부동산에서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길어요. 예, 상품의 수명이 일반 상품보다 긴 내구재이기 때문에 주기가 좀 길게 나타나고요. 근데 부동산 경기도 순환 국면은 뚜렷하지 않아요. 불분명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반 경기보다 뭐가 커요? 예, 진폭이 커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경기의 사이클의 움직임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가 높은 정점이 있죠. 예, 또는 낮은 저점이 있죠. 이게 나타나죠.
이게 나타난 이유가 타성 기관이 있어서 그래요. 그죠? 우리 거기 용어상에 보면 타성 기관이 있죠. 예, 타성 기관이라는 것은 경계 흐름 있죠. 예, 흐름의 변화에 쉽게 대응을 못해요. 느리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리게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공급을 늘릴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다음에 상품의 수명이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 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거를 소진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요. 지역 경기자 무슨 경기다? 개별 경기예요. 그죠? 서울 같은 도시도요. 강북하고 강남의 경기가 틀리죠. 예, 전체적으로 강남이라고 꼭 경기가 좋은 건 아닌데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는 경기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별 유형에 따라서 예, 경기 변동의 양상은 틀리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은 일반 경기에 대한 이 경기순환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전순환적이라는 게 있죠. 전순환적이라는 거는 일반 경기에 앞서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식 경기를 보고 측정했다는 얘기죠. 주식시장이 좀 더 호황적인 부분으로 가면은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요즘은 꼭 그거를 전순환적이라고 보진 않아요.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일반 경기하고요. 부동산 경기인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후순환적이라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일반 경기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일반 경기의 사이클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뒤처져서 간다는 얘기예요. 건축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후순환적이라는 거죠. 근데 요 부동산 경기라도요. 이 안에 가게 되면 부문별 경기라고 있죠. 요 경기 안에 가게 되면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 있죠. 얘는 일반 경기하고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보죠. 얘는. 그 왜 그러냐면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기업용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유형의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그죠? 근데 여기 투자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은 금융권에서는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돈을 운용을 할 때 가급적이면은 이자를 많이 받는 대로 돈을 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 부문으로 자금이 집중이 돼요. 근데 주택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 비용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 주택 부문의 투자가 위축이 돼요. 근데 일반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죠. 그러면 이 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경기하고 역순환적인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여기 투자 안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돈 쓰겠다는 사람이 줄잖아요. 그럼 여유 자금이 많이 생기는데 금융권에서는 그걸 놀릴 수는 없어요. 운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에서는 돈을 안 쓰고 중소기업은 리스크가 크고 그럼 상대적으로 담보력이 있는 주택 부문으로 자금이 이제 흘러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는 이게 한번 나온 거예요. 네, 일반 경기하고 역순환적인 이 양상을 띠는 게 무슨 경기냐. 그래서 주거용이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기의 측정 지표라고 있죠. 이 지표를 활용하는 이유는요. 경기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갖고 측정하는데 자, 이 부동산 경기에서도요. 수요하고 무슨 측면에서 공급. 수요는 거래량으로 우리가 확인한다고 그랬고요. 공급은 건축량으로. 그러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요. 건축량이 늘어날수록 경기는 좋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거래량이 늘어나느냐 여부는 취득세 납부 실적이라든가 등기 신청 건수 있죠. 예, 이런 것 등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량에 대한 거는 건축 허가량이 있죠. 그리고 착공량, 그 다음에 완공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냥 이거 써요. 완공량은 정확하긴 정확하는데 경기를 우리가 측정할 때 있죠. 예측할 때는 이걸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완성이 돼야지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네를 대리지표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가격이라는 거는 일종의 무슨 지표로 본다고 그랬어요. 보조지표.
예,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그래가지고 경기가 반드시 좋아진 거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경기 순환 국면상의 특징이라고 있죠. 예, 거기를 이제 기본적으로 별표는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것만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예,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래도 다음 시간에 오시면은 시장론이 어느 정도 거의 아마 제가 볼 때는 지대론까지 다 마무리가 되고 넘어갈 거예요. 쭉 해서.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또 훅 해갖고, 예. 이게 후루룩 한다고 그래서 그냥 휙 넘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중요한 애들 있죠. 예, 걔네들 위주로 해서.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노파심에서 예, 선생님이 쓱 봐가지고 한번 정도는 어느 정도 또 7월 가기 전에 정리가 좀 되셨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뭐 테스트 해볼 수 있고 그래요. 뭐 그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열심히 의지가 이제 필요한 거죠. 여기서부터 그거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일은 오후에 이제 그 기출문제 마지막 남은 거를 마무리할 테니까 시간이 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듣고 마무리하셔도 될 거예요. 즐거우시죠? 일찍 마무리. 표정이 오늘만큼 밝은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